제이뉴스통신 라디오 뉴스쇼. 제천시 의림대로에 위치한 소영이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한웅홍 사장이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월세를 전액 탕감해주고 있어 지역사회의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웅홍 사장은 88만원 상당의 월세를 전액 탕감해주면서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외면만 할 수 없다면서 착한 건물주 역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굳굳 사양했지만 검찰일보 박순석 회장의 지인으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